첫 번째 이슈 나스닥입니다. 미국이 대중 추가 관세 부과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미중 무역 전쟁 다시 격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입니다. 미 주간 원유 재고가 5주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세 번째 이슈 골드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 격화하는 가운데 골드 대응 전략 짚어봅니다. 네 오늘도 세 가지 이슈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아, 트럼프 미행정부가 대중추가 관세 부과를 강행하기로 하고 또 중국도 보복조치를 하기로 하면서 서로 보복의 보복이 이어지는 양상인데요. 어 이게 오는 9월 초에 예정됐던 양측 고위급 회담도 어, 조금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현재 구간 나스닥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지 박대순 마스터의 대응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네, 오늘 나스닥 매도 의견 주셨네요. 오늘 어떤 전략으로 매도 보시는 건가요? 이거 두 개를 같이 들어야겠는데요. 왜냐하면 아, 네. 네, 매도를 들어간다면 지금 추세를 일단 당일 추세를 좀 역행하는 건데 네. 만약에 오늘 당장 오늘장에서만 본다면 은 어, 오늘장에서만 본다면 은 이게 되겠죠. 웨이트 앤 s 시티 이게 될 것이고 만약에 오늘장이 아니라 며칠의 장을 좀 본다면 은 네. 어, 저는 다운. 네. 왜냐면은 하 일단 나스닥이나 s p 그리고 다우 이미 증시 3대 증시가 지금 상승 중에 는 있죠. 1% 상승 중에 는 있는데 이 상승 중에 있는 이유가 어, 미국과 중국이 추가 협상단이 서로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네. 또뭐 이거에 대해서 날이 일정을 잡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시장에 나오면서 좀미 증시가 지금 강하게 반응 중에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분명히 참을 또 끼얹을 거예요. 그렇겠죠. 가만 예, 안 놔두거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대선도 아직 올해도 아니고 내년이기 때문에 네. 아직 싸울 준비 <laughs> 싸울 준비가 많이 돼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중국은 지금 이러고 있어요. 중국은 어떻게든 내년 대선까지 버티자 이러는 음. 모, 모양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장에서는 뭐좀 기다려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에 오늘 장에 오늘 장에서 굳이 어, 나을 진입을 하고 싶다 그런다면은, 고가에 최대한 붙여가지고 매도를 좀 쳤다가, 어, 네. 어 손절을 좀 짧게 잡고, 음. 대신 이제, 손절이 되면은, 그 다음 레인지, 뭐, 7,725 근처 또는 20 근처에서 매도를 친다면은, 손절을 짧게 잡고 들어가고, 고가를 넘겨버리면 손절해야겠죠. 을 네. 그리고 한 다음에, 그 다음 자리 이제 7,748? 음. 이 정도가 또 하나의 마디가가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그 자리에서 또 매도를 치는, 이런 전략, 손절을 짧게 잡으면서, 매도를 치는 전략이 좀 유리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스윙으로 조금 이제 며칠 좀 끌고 가고 싶다. 음. 그런다면은 매도 쪽으로 보는 게 저는 더 오히려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증시 자체가 지금 상승이 완전 완한 이제 좋은 모양새의 상승이 아니라 좀 불안정한 상승으로 네. 좀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만약에 나스닥을 굳이 하게 하고 싶으시다면은 매도 네. 쪽이 전더 좋다고 보이는 거고. 음. 그리고 이제 아니라면 차라리 나스닥을 건드리지 말고 오일이나 골드 쪽을 바라보시는 게더 아. 맞지 않겠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 증시는 하루하루 그냥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어떤 날은 뭐2% 밀어버리고 음. 어떤 날은 1% 밀어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뭐두개 항만 들어가도 굉장히 리스크가 네네. 확 커져 버리는 이런 모양새가 펼쳐지고 있죠 음. 그러다 보니까 추세가 있지가 않습니다. 하루 그냥 올랐다가 그 다음날 또쭉 떨어지고 이런 모양새 의일봉상의 추세를 보시면 알겠지만 자1봉상번 추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바닥에서 나스닥 보시면 알겠지만은 바닥에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는 맞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나스닥이 바닥에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는 맞지만은 아래 꼬리를 다르면서 좀 올라오긴 했지만은 마찬가지로 여기 상단도 돌파할 수 있는 구간대 그러니까 저항대들이죠 돌파를 해줘야 하는 구간대들이 너무 촘촘하게 많이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결국에 상승에 대한 저항 작용으로 또 인식이 되기 때문에 뭐랄까 이제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나스닥, S&P 뭐 다우존스는 조금 약간 매도 쪽으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음. 차트상으로도 그렇고 네. 뭐 글로벌 이슈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나스닥을 굳이 한다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 중기적이죠. 장기적은 네. 아니고 <laughs> 중기적으로 네. 봤을 때는 조금 매도 쪽으로 보는게좀더어 음. 먹을 게 많겠다. 네. 라고 생각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데일리 측면에서는 좀 관망 의견을 주셨고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매도 의견을 주셨는데 어 현재. 어, 7720에서 25 근처에서 매도 한번 잡으시고 추후에 또 7748선 어, 이 선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손절 좀 짧게 잡고 가라는 어, 전략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현재 미증시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 나스닥이나 뭐 s&p 500 같은 어, S&P 보다는 어, 크루도일이나 골드 쪽으로 조금 눈을 돌려보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자, 저희 앞으로 또 어, 크루도일과 골드 짚어 볼 테니까요. 이 부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슈 크루도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전일 있었던 미 주간 원유 재고 발표에서 천만 배럴 이상 급감하는 걸로. 바, 어, 발표가 되면서 원유 재고 오주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였는데요. 그러면서 또 주요 산유국들이 지난달에 159% 가량 감산을 달성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유가 끌어올렸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이와 관련해서 크루도일은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지 박대순 마스터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펜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아니다. 잘못 들었네요. 네, <laughs> 크루도일 매수 드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어떤 전략이죠? 어, 일단은 크루도일 같은 경우는 어, 두 가지의 관전을 보셔야 되는데 네. 일단 지수가 상승하면 크루도일도 같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에도 조금 보기 좋게 음. 어, 뭐랄까 조금 상승세를 좀 이어 나가고 있는 모양새를 펼치고 쳐 있는데 네. 음, 일단 오늘 장에는 상승세를 이어갈 거는 맞아 보여요. 오늘 장에 미증 시가 뭐 마이너스로 가지는 않을 테니까 제가 봤을 때는 미증 시가 여기서 뭐, 마이너스로 가려면은 1.5% 이상 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좀 어렵고. 크레드 올 같은 경우는 일단 지표 같이 해야 좋죠. 지표가 이제 천만 배럴 이상 감소가 나와버렸죠. 굉장히 이제 많은 수치였는데. 네. 사들도 이제 감산을 좀 하는 게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제가 이제 이전에 어 지난달이었죠. 지난달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원유 같은 경우는 일단은 눌리면 매수 쪽이 좀더 유리하다. 왜냐면은 드라이빙 시즌이잖아요. 여름 휴가 드라이빙 시즌이기 때문에 온유를 많이 쓸수 밖에 없어요. 네. 기름을 많이 쓸수 밖에 없다는 거죠. 기름을 많이 쓸수 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이제 산유국의 감상까지 들어와요. 그러면 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오일 재고는 더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일 재고가 지금 그 드라이빙 시즌에 맞춰가지고 이제 드라이빙 시즌 끝날 때쯤 되니까 이제 음. 온유 재고 가확 감소가 떨어버린 져 거죠. 재고를 그만큼 이제 소비가 많았다는 거예요, 원유 쪽에. 네. 세일 경제 상황 자체가 좋아서 원유를 쓴게 아니라 음. 단순하게 봤을 때는 산유량의 감산, 네. 산유국의 감산 그리고 미국의 이제 드라이빙 시즌, 여름철이기 때문에 네, 네. 차량 운행 많이 하고 음. 여러 가지 기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름 소비량이 많아졌던 거지 단지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공장 생산이나 이런 쪽에서는 기름이 그렇게 소비가 된게뭐 이례적으로 많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아. 이런 부분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고. 네. 그리고 오늘 자에서는 이제 업을 들었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오일도 보면,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 일단은 매력적인 모양새 의 차트는 아니에요. 왜냐면 오일이 이제 올라와도 올라와도 맞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 조금 있고. 이제 거의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오면 57달러, 8달러 이 사이에서 조금 강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네. 조금 상승 폭이 좀 제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래도 오일은 50달러에 근접할수록 매수를 보는 게 일단은 맞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아직 그 원유, 어 오일 쪽 그러니까 사, 산유국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별로 없거든요. 감산 쪽 이런 부분들이 좀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상승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긴 한데 원유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는 두 가지의 이유가 존재하죠. 첫 번째 미중 무역 업상이 완전 파토가 나가지고. 너무 많은 싸움을 하고 있을 때, 그러면 증시가 떨어지죠? 그럼 그렇죠. 원이 떨어집니다. 네네. 기름값 당연 떨어질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은미 경제, 미국 경제와 이제 글로벌 증시의 경제 자체가 좋지 않아지는 기름값은 당연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두 번째 이슈. 뭐, 이란과 미국과의 관계죠. 네. 이란과 미국과의 관계가 좋게 끝나버린다. 음음. 아주 좋게 그냥 협상하고 끝나버린다. 이러면은 오일이 또 떨어지죠. 네네. 왜냐하면은 이란이 이제 이란이 또 산유국 중에 굉장한 이 포메이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량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제재가 다, 다 풀려버리면은 음. 당연히 산유국이 감산을 하더라도 큰 산유국 하나가 물량을 풀어버리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또 이란에 또 지금 쌓아놓은 게또 많이 있거든요. 네. 수출하지 못하고 쌓아놓은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긴다면은 오일은 한번더 이제 크게 떨어질 수도 있겠죠. 음. 이두 가지만 조심한다면 오일은 일단은 이두 가지가 나오지 않는다면 음. 오일은 50달러에 가까워질수록 가까워질수록 네. 매수 쪽으로 바라보는 게 일단 아.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조금 조정받고 그럴 때가 오일의 매수의 기회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음. 네. 그럼 오늘 데일리적인 측면에서도 매수를 볼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오늘 데일리적인 측면에서도 매수로 보는 게 오일은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음. 지금 뭐 10분봉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오일 같은 경우는. 어~ 제 장에 조금 많이 밀렸다가 어제 장에 위에서 이제 조금 많이 밀렸다가 오늘 이제 오히려 어제 장에 이제 지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조금 상승한 다음에 바로 쭉 밀려버렸어요 오히려 차익 매물이 나와버리긴 했는데 네. 문제는 여기서 이제 물량 소화를 하고 난 다음에 지켜줄 자리를 조금 지켜주면서 결국에 이제 오일이 오십오 달러 이탈을 안 했거든요 네, 네. 장, 단, 단기적으로는 오십오 달러 이탈하지 않았다는 건 결과 결과적으로 음. 어~ 오일한테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음. 일단은 상승적으로 지금 좀 잡아가고 있는 모양새죠 하지만 만약에 상승을 잡을 때 지금 이구간에서 상승을 잡으면은 안 되겠죠 좀 떠, 떨어질 때까지 네.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잡아야겠죠 음. 잠시만요 제가 선 하나 하나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5일이) 이 정도까지 내려오지는 않겠지만은 네. 이 정도까지 내려오지 않겠지만은 이 지지선 일단 단기 지지선 정도까지만 내려와 줘도 일단은 매수 56달러 좀 약간 깨졌을 때 선졸 음. 마찬가지로 오늘도 선졸 좀 짧게 잡고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끝내 매도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은 어, 패스하고 네. 다음 날한 57달러 좀 넘어갔을 때 매도를 음. 치는 게 그나마 오일은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 단기적으로는 네. 괜찮아 보인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일은 일단은 눌러줄 때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겠냐. 일단은 네. 55달러 깨지면은 더 좋은 포인트가 나올 것 같고, 최대한 50달러에 붙여가지고 매수를 하는 게 그래도 좋을 것 같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